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 속눈썹펌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속눈썹펌을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번 갈 때마다 이제 3에서 5만 원 선에 이제 가격대가 하다 보니까 셀프로 해보는 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트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 얘가 30회짜리가 있고 3회분짜리가 있는데, 저는 제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3회짜리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거 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펌할때 여기다 붙이는 로트가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류브러쉬 하나랑 글루, 이거 하나 보시면은 요거 약제 바르는 면봉 같이 생긴 요 막대기랑, 요거는 이제 우리 속눈썹 올려가지고 빗질해주는 거, 이렇게 올릴 때 사용하는 빗, 요렇게 왔고요. 테이프는 제가 별도로 시켰어요. 테이프가 키트에 없어가지고 별도로 시켰습니다.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랑,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물티슈랑 랩이랑 쪽집게를 준비를 했어요. 조금 더 얇은 핀셋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걸로는 이제 이젤을 바르기 전에 모양을 잡아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쌩얼인 이유는 눈가에 유분기도 없어야 되고, 뭐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잔여물이 없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쌩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테이프로, 어머, 어머, 안 뜯겨. 됐다. 이거 손으로도 찢어지나? 찢어진다. 이거 손으로도 찢어지네요. 제가 테이프를 구매한 이유는 이제 우리 눈두덩이에 살을 위로 딱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네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당겨서. 요 정도? 여기 앞에도.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붙여서 당겨. 어머, 세상에. 어머. 이렇게 붙여주시고, 롯데를 붙여줄 건데, 요게 스몰, 미디움, 라지, 그리고 라지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스몰로 붙여줄게요. 뷰러로 속눈썹 뿌리를 살살살살 찝어서 올려주면 조금 더 고정하기가 쉽대요. 글루를 로트가 튀어나온 부분 말고 납작한 면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붙여가지고 눈두덩이에 붙여줄게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진짜 될까? 하면서 너무 궁금했는데,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역시 스몰이 사이즈가 맞네요. 이렇게? 어머, 너무 못생겼어. 붙여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간 속눈썹들을 좀 빼줄게요. 여기 속눈썹이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속눈썹들을 잘 내려줘야 돼요. 오른쪽 됐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글루를 앞에다가 묻혀주세요. 묻혀준 다음에 아까 빗 있잖아요. 빗으로 올려주세요. 끝에도 잘 올려줘야 돼요. 남은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제를 발라줄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조그만한 면봉으로 일제를 발라줄 건데, 일제는 속눈썹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적당량을 발라줘야 돼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발라주셔야 돼요.
발라주시고 이제 랩으로 감싸줄 거예요. 저는 10분에서 12분 정도 있다 다시 올게요. 자, 이제 10분이 지나가지고 랩을 떼주고 물티슈로 글로랑 일자를 닦아줄게요. 꼼꼼히 닦아줘야 돼요. 일자를 바르고 나면은 속눈썹이 흐물흐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닦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닦고 나면은 이렇게 속눈썹이 연해져 있어요. 보이시죠? 미제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트 위에다가 글루를 발라주고 아까 그 빗으로 꼼꼼히 올려주세요. 이제 바를 때가 더 중요해요. 이제에서는 이제 모양이 딱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르기 전에 올려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모양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핀셋이 없어서 저는 쪽집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뭉쳐줄게요. 이게 속눈썹을 뭉쳐줘야 더 이쁘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속눈썹을 한 올 한올 뭉쳐줄게요.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속눈썹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뭉쳐준 거면 진짜 많이 뭉친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이젤을 발라줄게요. 이젤도 적당히 일제 발랐던 것처럼 적당히 얹어줍니다. 이제 드디어 파마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다. 제가 속눈썹이 좀 처져 있는 편이어가지고 뷰러를 안 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셀프도 있어가지고 궁금했는데 진짜 잘 나오면 좋겠다. 잘 나오면 나 이거 시간 날 때마다 할것 같아갖고.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잘 나오면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랩으로 씌워줍니다. 살짝 아래에서 위로. 반대편도 똑같이 붙여주고 이렇게 10분 있다가 닦아주면 돼요. 지금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 떼고 지워볼게요. 랩을 제거를 해주시고 물티슈로 이젤을 닦아줍니다. 위로 닦아줄게요. 이거 진짜 됐을까? 궁금하다. 이제 이거 노트 떼볼게요. 올라갔는데? 테이프도. 어머, 너무 딱 달라붙었어. 스크럽 브러쉬를 한번 쓸어볼게요. 오!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바짝 잘 올라갔어요. 신기하다. 보이시죠? 말도 안 된다. 너무 신기해. 이거 롯드랑 요거 브러쉬 사용했잖아요. 이거는 다 세척해가지고 말려서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속눈썹 펌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재시술은 최소 10일이 지난 후에 진행을 해주래요. 뭐 바로 하면 안 되나 봐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속눈썹 펌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정도면 똥손이신 분들도 다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나머지 남은 키트들도 속눈썹 이제 다시 풀릴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너무 괜찮네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속눈썹 펌은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